제시, 네가 이렇게 랩을 잘해? 옥상으로 올라와. 옥상으로 올라와. 랩해야지 빨리. 어? 변호사 박태용 법률사무소. 변호사로. 변호사님?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권상우 오빠다. 오 마이 갓, 권상우 오빠다. 아, 무슨 일을 또 이렇게 상담하러 이렇게 오셨습니까? 아니, 저 네. 뭐, 죄진 게 있어가지고. 아, 네. 권상우 오빠다. 제시의 슈트비. 와, 오빠 거 되게 신경 썼다, 말이. 원래 막 사람 욕하고 막 이러는데 괜찮아, 다 받아줄 수 있어. 아니, 받을 수 있는데 못하겠어. 네, 대한민국에서 가장 핫한 인물은 만나보는 제시의 샤타비, 인하세? 야, 옥상호 따라와. 야, 옥상호 따라와. 그죠? 여러분, 권상우 씨입니다. 실제로 보니까 되게 곱게 생겼네. 요새 곱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요. 연예인 보는 것 같아, 진짜. 나의 연예인. 진짜. 나도 지지 못할 것 같아, 저거. 일단 내가 진짜 오빠를 팬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이제 그 깡패 영화들 많이 했잖아요. 근데 그게 오빠, 내가 하나 말해줄까요? 교포들한테 오빠 권상우라는 사람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권상우 여자들 다 좋아해. 환장해요. 어쩌지, 결혼해서? 와, 아무튼 오늘 드라마 이 현장 여기가 오빠 세트장이래요. 그러면 이제 드라마 한번 소개 부탁드립니다. 아까 얘기 들어보니까 제시가 용띠. 용띠. 88 용띠. 76 용띠. 그래서 드라마 제목이 날아라 개천용. 오마이갓. 그럼 오빠 76이에요? 76이에요. 소통아. 저는 국선 변호사 역할인데 고졸 출신 변호사예요. 그리고 이제 배성우 형이 맡은 역할은 기자인데 그 형도 마찬가지로 저처럼 루저 기자예요. 그 둘이 사회 정의에 맞서서 이제 사건을 풀어가는 과정인데 드라마에 나오는 모든 사건이 다 논픽션이에요. 하지만 진지한 사건들을 풀어헤쳐 나가는 이 두 주인공의 케미는 굉장히 코믹스럽고 또 감동과 어떤 여러 가지가 다 들어있는 것 같아요. 한 반 알아들었어요. 보면 돼, 그냥. 아, 그러니까. 아, 그리고 이제까지 찍은 드라마 중에 가장 이 드라마처럼 이렇게 재밌게 촬영하는 건 처음인 것 같아요. 뭐. 좀 뭔가 없나, 대사가? 너무 많아. 아, 그래요? 너무 힘든데 네. 대본으로 보면 되게 진지한 씬인데 누가 약속한 것도 아니고 그 배성우 형이랑 나랑 정말 너무 못 참을 정도로 웃는 거야. NG가 많이 나. 아, 우리 왜 그러지? 왜 그러지? 이런 적이 없는데? 그만큼 재밌게 찍고 있어. 19예요? 19예요? 아, 안 되겠다. 아니, 드라마는 19세. 19세. 오빠는 19세 잘해, 그죠? 약간... 이런 인터뷰 해보신 적 있으세요, 권상우 오빠? 재밌게 나올까요? 나 솔직히 조용히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찍을 게 없어. 오빠 지금 페이지 3야. 아직 시작 안 한 거잖아. 안 나올 것 같아. 나이스! 네. 역할이 변호사고 변호사. 그래서 준비한 변호사 인터뷰. 이 오빠, 정식 오빠 최고입니다. 나는 이제 권상우 씨는 아까 전에 인사를 했어. 오빠 왜 캠핑 의자 갖고 왔어? 야, 이거 의자 만들어줬어. 와우. 자, 아무튼 이제 드라마가 잘 돼야 되니까 제가 드리는 대사를 약간 이제 변호사의 느낌을 살려서 읽어주시면 되는데 헌법을 준비했어요. 헌법. 헌법 내용. 아, 이거 근데 이걸 틀리지 않고 읽는 거예요? 근데 나는 이게 되게 궁금해. 나는 옥상 따라와 이거밖에 모르거든요. 야, 이 개 이거밖에 모르겠어. 아니야, 개 아, 야, 이 개 야, 느낌이 있어. 느낌이 있어. 아니, 나는 이게 인상이 너무 깊어가지고 까만 그거 교복 입고 옥상으로 따라오는 씬 너무 기억이 남아. You are a legend, man! 읽어보면 되는 거예요, 그냥? 네. 시작!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이거 재밌나? 아, 재미없어. 이걸 셋이 다 하는 거야? 아니야. 아니, 이거 10분짜리라며. 10분짜리 프로에서 3명이서 한 번씩 5분 날아가는데 뭘 그러는 거. 가장 약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략해야지 쓰러뜨릴 수가 있는 겁니다. 누가 이기는지 한번 붙어보자.
아동부야! 자, 얼마나 법을 잘 알고 있는 퀴즈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이건 퀴즈니까. 아, 이건 재밌을 것 같아. 내가 말한 게 이거잖아. OX로 정답을 얘기해 주세요. 첫 번째 문제. 조정식은 상우 몰래 권상우의 소라게 모자를 팔아 1억의 수익을 얻었습니다. 이때 상우는 조정식에게 판매 수익의 일부를 요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일단은 그 정식이 걔가 안 좋은 애네. 그런 애들은 좀 멀리 하려나. 그럼 난 이게 뭔 말인지도 모르겠어. 그러니까 권상우 형이 이제 소라게 모자 이거 짤로 되게 유명해. 아래 그 모자. 그래. 그 밖에서 그래. 눈물 흘리면서 이거 이거 하면서 이거. 카톡에 이모티콘을 제가 저도 갖고 있거든요. 이거 나한테 저작권이 없나? 근데 없더라. 못 적어 없더라고. 아 없어? 없어. 알아봤어. 그래서 그건 너무 정식일 거야. 아 정식일 거야? 밥 한번 사겠지. 정식이가 X. 결론은 가장 좋은 방법은 시원하게 이제 좀 나눠주면 좋은 건데 아까 밥 사라는 것처럼 네, 쪼잔하게 굴지 말고 좋게 해결해. 그럼 모든 게. 권상우 씨는 뭐 고소하시거나 당하시거나 어떤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으면은 공인이기 때문에 약자가 돼. 맞아요 이게. 우리는 그렇게 해봤자 또 말만 나오기 때문에 그냥 맞아요. 속으로 삭히고 참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게 많죠. 저도 지금도 너무 힘들어요. 오빠 며칠 전에 코프 우리 사장님만 했던 메뉴 싸이 오빠랑. 며칠 전 아니고 꽤 전에. 근데 되게 잘 돼서 되게 좋아하더라고. 잘 되니까 좋아하지. 아, 되게 좋아하더라고. 아니 오빠가 또 이제 전 지금 계속 방송하고 있잖아요. Everyday CG를 하는데 앨범을 또 내세요. 고소해. 그러니까 이럴 때 하는 거. 지금 이럴 때 내가 그래서 이 얘기가 나온 거야. 고소해. 나와. 오빠가 말을 해도 소용이 나도 말을 하거든요. 계약하자. 계약해 우리 사무실 계약해. 아 좋네 오빠. 찍어. 5년 딱 계약해. 두 번째 문제입니다. 제시는 상우에게 오늘 인터뷰가 끝나고 크게 한턱 쏜다고 했습니다. 가상이야. 아, 근데 쏠 수는 있어. 그런데 먹고 계산을 할 때 보니까 생각보다 많이 나온 거야 돈이. 그래서 제시가 상우에게 아 이거 너무 많다 나눠내자 했는데 상우는 야 네가 쏜다 그랬잖아. 아 지질하게 오빠. 저 그런 사람 아니에요. 지질하게 끝까지 안 낸 거야? 내가 싼다고 했어. 아니 제시야 네가 쏜다 그랬었잖아. 왜 말이 바뀌었니? 하면서 못 내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두 사람은 서로 다투다가 제시가 상우를 고소했어. 이 경우 상우는 돈을 나눠내야 할까요? 안 내야 할까요? 아 네가 산다고 했잖아 지금. 오마이. 이거는... 아 지질하게 왜 그래요? 아니 네가 산다고 해가지고 온 거 아니야 지금. 쌍으로 와. 근데 중요한 거 말해줄까요? 나의 이런 스토리가 있었어요. 제가 아는 오빠 두 명이 있었어요. 돈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비즈니스맨들인데 제시야 밥 사줄게 이러다가 예전에 밥을 먹었어요. 회를 먹었어요. 근데 끝나고 갈발보 하지. 맨날 야씨 야채들이네. 그거 완전 양아치죠. 야채들이지. 그래가지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때 어떻게 해? 잠깐 화장실 한다고 하고 나가야지. 아니 근데 영어 해야지 그때부터는 한국말 하지 말고. 아니 그래서 못 알아듣게. 근데 난 또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갈발보 했어? 했어. 갈발보 왜 했어? 갈발보 하지 안 되지. 바로 졌어. 왜냐면 걔들은 둘이 짰거든. 짰지. 오빠 그거 너무 양아치지 아니에요? 그래서 냈어? 냈어요. 와 씨. 근데 끝나고 그 이쑤시개를 이렇게 파다가 야 커피 내가 쏠게 이러고 이런 씨. 이게 팍 쳐버리고 싶지. 그러니까. 우리 아나운서 팀도 그런 거 있어요. 선배가 술 마시자 쏜다 이렇게 가서 맨날 취해서 자는 사람 있어요. 그럼 깨워서 자는 거 같지. 아니에요? 아무튼간 이 사안에 대해서는 한턱이라고 하면 맨 처음 주문한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추가로 주문한 것은 서로 나눠내야 된다. 아 근데 솔직히 현실에서 그렇게 나눠내면 둘이 빈정해서 안 봐. 그러니까 1차, 2차 이렇게 나눠내죠, 보통. 그러면 뭐 이렇게 유두리 이렇게 아 찌질해. 오빠 왜 그래요? 저 그런 사람 아니에요. 권상우 씨의 인생을 한번 볼 수 있는 인생 그래프 인터뷰. 일단 그려보겠습니다. 제가 저 형이랑 저랑 형제가 두 명인데 아버지가 제 태어나고 6개월 있다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되게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유년 시절은 굉장히 좀 뭔가 가족은 화목했지만 경제적으로 힘들고 되게 좀 이렇게 그랬다. 이러다가 선 자체는 힘이 없네요 지금. 힘없어. 이러다가 이제 사춘기 때 막 꿈을 키우며 대학에 들어가고 미대 예.
들어갔다가 군대 자원입대를 하게 돼요. 쭉. 쭉.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그것도 많은 거야. 군대에서? 자원입대인데 내가 자원입대한 게 아니거든. IMF 때라 빨리 가라. 어머니가 어떻게 해? 어머니 자원. 어머니가 군대를 빼고 있어서 되게 빨리 가게 돼. 26개월 겨울을 3번 나게 돼요. 11월 달에 군대에 가서. 보직은 뭐? 논사훈련 조교. 아~ 26년대 7중대 조교를 했는데 이렇게 하다가 제대를 하죠. 제대하면 무조건 올라가는 거예요, 인생이. 제대하면 무조건 올라가는 거예요. 잘하네, 이거. 왜냐, 제대하면 다 할 수 있을 것 같거든. 뭐든지 막. 근데 배우가 되기 위해 서울 올라가요. 근데 이게 또 이렇게. 아, 또 배우를 시작하면. 이 정도면 정신병 오지 않아요, 이렇게 봤다. Life is up and down. 아, 배우는 되고 싶지만 그치. 내가 뭐 정보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쵸. 저는 이제 다시 모델 일을 하면서 이제 업계 사람들한테 좀 소문이 납니다. 아. 좀 괜찮은 한 명 있다. 아. 그러고 이제 매니저한테 들어가서 데뷔를 했는데 하자마자 그냥 가장 됐어. 어. 이때가 뭐예요? 그때는 이제 드라마가 잘 되는 배우들이 있고 네. 영화가 잘 되는 배우들이 좀 이렇게 나눠져 있었어요. 근데 저는 그때 영화 드라마가 다 터졌어요. 동갑내기 과약이. 동갑내기 과약. 죽거리 전옥사. 천국의 계단. 천국의 계단! 내가 지금 너무 슬펐어. 오빠, 천국의 계단 미국에서 교포들 와. 그러면서 이제 짜잘짜잘한 어떤 뭐 꿈의 공방성세와 뭐 개인사들이 여기서 왔다 갔다 하겠죠. 그러다가 결혼하게 됩니다. 33살 때. 그럴 때 손태영 씨와 바로 루키가 태어나죠. 이제 상한가에 또 쳐요. 끌고 나갔어. 신혼해. 나갔어. 그때는 이제 제가 결혼하면서 이제 광고계를 주름잡던 권사가 사라져요. 하지만 행복지수는 훨씬 높습니다. 이미 돈으로 매길 수 없는. 그래서 지금 현재 45인데 여기인데 이 최상에서 지금 계속 가고 있어요.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솔직히 여기에서 일어나는 이런 그래프는 저한테 되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배우가 되고 싶어서 이렇게 배우가 됐고 내가 이렇게 주인공이 돼서 나를 중심으로 이렇게 막 모든 현장이 돌아가 이런 것 자체가 너무 행복한 거잖아요. 맞아요. 요즘에는 현장에 있을 때 너무 행복하다는 생각이 들고 아 내가 정말 이렇게 복받은 사람이다라는 맞아. 생각을 많이 해. 그러니까 우리는 이 현실에 대해서 맞아요. 불평불만 하면 안 돼. 네. 제시도 매일 잠을 못 자고 매일 일할 수 있는 건 그만큼 사람들이 많이 찾는 거잖아. 그렇죠. 되게 행복한 거야. 근데 이 하한가 찍었을 때 이 군대 있을 때가 저한테 되게 도움이 된 게 뭐냐면 저는 태어나서 알람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럼 그냥 일어나요? 저 그냥 일어나요. 정신 이때부터 정신이 딱 무장돼서. 아니 근데 나이 먹으면 또 그래. 아니 진짜. 아니 나이 먹으면 아니, 나도 요새 막 자동으로 일어나. 아니 내가 매니저한테 너 어디니? 먼저 늦으면 물어본 적이 있어도 내가 형 내려오세요 뭐 이런 그런 좀 거의 없어. 내가 진짜 군대 가서 딱 느낀 거는 내가 배우 생활하는데 한 70~80%의 성공 요인은 부지런함. 남들보다 내가 능력이 안 되더라도 성실하게 그게 되게 큰 요인이 됐기 때문에 여기서 여기까지 간 것 같습니다. 와우. 뭐 이거 사실 뭐 주식 그래프로 치면 이거 구속되는 거예요. 작전주라고 하죠. 작전주. 이 데미들 이때 다 털리고. 그러면 저기 지금 나라라게 천룡이 지금 어디쯤에 있는 거죠? 아 근데 진짜 조심스럽게. 네. 아 걱정이에요. 아 걱정이에요. 왜요? 이거 너무 잘 될까 봐. 왜요? 이거 너무 잘 될까 봐. 아. 아니 한번 그려보세요. 그래서 지금의 조심스럽게, 네. 조심스럽게 한번. 조심스럽게 걱정되고 걱정이 되더라고요. 여기는... 그리고 오빠 이렇게 행복한 적이 없대. 배성우 형과 저와의 케미가 일단 케미가 되게 좋고. 진짜. 오빠 케미 되게 중요해요 요새. 진짜 중요해. 다른 드라마랑 비교하는 거죠. 비밀의 숲 같은 드라마 같은 경우. 잠깐만 이거 위험한 토크인데 계속. 아니 뭐 욕도 하는데 뭐. 하고 싶은 거 다 해요. 비밀의 숲에서 저보다 나이 어린 연기자 중에서 내가 되게 리스펙하는 배우가 조승우라는 배우. 비밀의 숲을 딱 보니까 조승우 씨가 연기를 되게 잘하는데 막 캐릭터가 너무 막 무거워. 어두운 거야 이게. 근데 우리는 너무 가벼운 거야. 너무 재미있어 진짜. 너무 이견적이야. 이게 너무 카리스마. 우리는 그렇지 않거든. 아무튼 비밀의 숲 조승우 연기 잘한다. 하지만 딥하다. 뭐다? 우린 라이트. 또 본상화도 또 우리 SBS 천국의 계단. 야 이게 진짜 거의 전무후무한 대물. 야왕. 와. 땅땅땅 왔잖아요.
이다 30 이상이었잖아요. 네, 개천 형 이제. 근데 요즘에 근데 시청률이 워낙 TV가 좀 잘 안 나오니까. 네. 그러니까 되게 진짜. 그래도 이제 팀에서 뭔가 조심스럽게 우리끼리 그러니까 이런 조심스럽게 말해야 돼 이거를. 그런데도 불구하고 1년에 한 편씩은 빵 터지는 드라마 그 있어요. 아 맞아요 맞아요. 저거 조심스럽게 우리가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이 타이밍에 잘 되면 또 그 상 받기 되게 좋잖아요. 저는 사실 그런 건 관심 없어요. 하나도 관심 없어요. 저는 대중들한테 많은 분들이 보는 작품을 하는 게 확실한 거지. 노벨상도 아니고. 팀의 목표는 어느 정도예요? 그런 건 얘기 아직 안 해봤거든요. 네. 권상우 씨 개인적으로. 전 진짜 잘 돼가지고 한번 진짜 요즘에 좀 보기 힘든데 한 20% 한번 찍어봤으면 좋겠어요. 20%? 그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드라마 말고도 제일 시청률 높은 프로그램이 뭐예요 지금? 그거 나훈아 쇼. 나훈아 쇼. 아니 왜 이렇게 웃겨? 최고 시청률 사실 그거. 오빠가 20이가 이거 조심스럽게 말해야 되겠다. 20% 되면 내가 제시 100만원짜리 회사 줄게. 나도 나도. 아니, 잠깐만. 저도 같이 가면 안 돼? 잠깐만. 한 잔에 같이. 회식 하자. 회식. 잠깐. 다 먹은 다음에 다음에 한번 마시자. 회식. 근데 이거는 잠깐만, 또 오바고 조금만 내리자. 뭐 18? 15, 15, 15. 18은 너무 오케이. 15, 15, 15. 15. 15. 아, 15도 내가 볼 땐 2주 안에, 2, 3주 안에 될 것 같아, 진짜. 아니가 20. 이거 우리 안 보려고 한 거야. 아 이제 끝나기 전에 20% 진짜. 그러면 야 도나 찍어 도나 찍어. 이게 진 거야. 나 솔직히 20 너무. 너 계약서에 판넬 계약서 썼어요 지금. 근데 좋은 거야. 자 사진 찰칵찰칵 찰칵. 권상우 씨 하면 명대사를 빼놓을 수가 없죠. 본인이 생각하는 명대사는 뭐예요? 뭐 아무래도 사람들이 제일 많이 기억하는 건 그거지 뭐 대한민국 학교. 조카네. 말죽거리 자랑사가 극장에 개봉할 때 한 달 텀 앞뒤로 우리나라에서 천만 영화 두 개가 나온 거야. 그게 태극기 휘날리며와 실미도야. 근데 그랬던 말이 기억나. 야, 10년 뒤에 한번 봐봐라. 우리 영화는 영원히 남을 거다. 진짜 그 얘기를 했어. 근데 정말 그렇게 됐어. 그게 되게 뿌듯하고 아직도 기억나는 게 뭐냐면 마지막에 쌍절곤으로 유리창을 깨는데 그때 제가 빨리 촬영을 하고 청구회단을 찍으러 가야 되는 거예요. 또 유리창도 준비가 안 돼서 진짜 유리를 막 다 깼어. 뭐 되게 힘든데 운동장을 나오면서 그 대사를 딱 치고 딱 나오는데 그동안의 노고와 어떤 여러 가지 그게 막 흘러가는 어떤 되게 감동스러운 순간이었거든. 이게 감동스러운 인터뷰 아니잖아. 아니 감동받은 감동스러운. 아니 이게 정한 게 없어요. 오빠도 사람이잖아요. 그러네. 참나. 스스로 펑펑 울고 가셨다. 모르겠다. 이렇게 하고 나갈 때 울고 나가. 맞아. 죽는 줄 알고. 제시가 청구회단 엄청 좋아한다 그러더라. 엄청 좋아했죠. 사랑은 돌아오는 거다. 이것도 참. 돌아오는 거야! 정말 그 부메랑 그거를 어느 날 감독님이 손에 부메랑 딱 쥐어주시더라고 이렇게. 뭐예요 감독님? 던져 던지래. 돌아올 때까지 던졌어. 이제 나 선수가 돼서 그 서해 바다에서 무의도 해서 딱 하면 쫙 정확히 딱 잡아요. 선수가 된 거야. 야 이거 유치해가지고 어떻게 하는데 그 다음 주부터 막 동네 애들이 부메랑 하나씩 다 들고 다니는 거야. 아, 너무 신기했죠. 오빠 참 많아 뭔가 그렇죠? 언제 이렇게 결혼하시고 애기도 하고 근데 그거 다를 수도 있지. 진짜 궁금한데 랩 좀만 해주면 안 돼 진짜? 랩 좀만 해주면 안 돼 진짜? 진짜 나 아니 갑자기 랩을 시키는 건 뭐야? 듣고 싶어. 안 되죠? 어디? 인트로. 오케이. I'm still Jesse from the block still. You know I got the keys to the lock. 안 바나면 눈치 I just do me. 날 보기 위해 들어 뒤꿈치. Wake up, blessed, looking fresh. 어디 가다 flex, got the S on my chest. 봐봐요, 그냥 봐봐, 오빠. 싸이 오빠 말했지, 꼴리는 대로 해. No red lights, ho, 올림픽 대로, ay. 야, 진짜. 야, 아, 웬만하면 안 하는데. 아니, 이 목소리가, 야, 이게. 힘이 쫙 있네. 공기가 날라지죠? 제가 힘 1% 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제시가 엉뚱한 행동을 해도 사랑받는 이유가 일단 실력이 있어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나도 지금 솔직히 오빠니까 저 랩 보여준 거거든요. 저는 그냥 안 해요. 그러니까 오빠도 연기 한번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오빠도 연기 한번 보여주세요. 해야지. 근데 내가 원하는 대사여야 돼. 그래 그거 하자. 그 옥상으로.
제시 욕하고? 네. 제시 해도 돼요. 그거 임창정 오빠한테 걔가 라고 있잖아. 그래서 나도 오빠 때 어, 난 아직은 착한 사람인 것 같아. 아, 거, 진짜 거기까지 못할 것 같아. 그, 여기였어요, 근데. 자, 왜? 얼! 왜? 얼! 제시, 네가 그렇게 랩을 잘해? 옥상으로 올라와. 옥상으로 올라와. 랩해야지, 빨리. 어! 어! I still Jesse from the block. 어! You know I got the keys to the lock. I'm about to be Lucci. I just do me. 날 보기 위해 들었지, 그치? 어! 됐어. 아무튼 오늘 권상 오빠 나왔는데 너무 고맙고요. 그리고 오래오래 사시고 오래 그거 좀 이상해. 다시 취소 취소. 오래오래 살고 싶어요. 아, 그치. 이 오빠를 절대 잊지 않을 거야. 근데 He will remain a legend. 어디 떠나서요? 왜? 우리 올해 안에 빨리 오마카세 갔으면 좋겠다. 여러분들의 도움이 정말 필요합니다. 아니, 전 그걸 하지 않아요. 왜? 볼트면 봐. 볼트면 봐. 볼트면 봐. 내가 TV에다 어플도 그려줘요. 그래도 기왕이면 TV 앞에서 보는 게 좋지. 아, 그쵸. 오케이. 오빠 영화 이제 곧 나오니까 제목이 뭐였죠? 드라마. 뭐라고? 드라마. 나라라. 나라라 개천용. 그러니까 나라라. 개천용. 개총용. 개천용. 개총용. 천용. 아, 천. 개천윤. 개천용. 개천윤. 나라라 개천년 여러분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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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대해 주시고 어, 귀여워. 권상우 오빠 많이 많이 사랑해 주세요. 진짜 최고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렛츠고. 이리 오너라. 여러분 티파니입니다. 예! 조용히 해. 관심 있는 사람 있어요? 있어요. 이거 너무하잖아요. 나 이렇게 빨리 욕할 줄 몰랐어. 울컥해.